안녕하세요, 위럭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물론 피클래식입니다. 물론 피클래식 다코타 레드고요. 어제 월요일 12시 반 정도에 입고가 되어서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전에 저희 스토어팜에 올리기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이 녀석을 등록을 했는데 보시고 전화를 주셔서 매장에 입고된 지 진짜 한 30분 만에 판매된 녀석입니다. 아마 예약된 제품들 외에 최단 시간 판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되게 많은 성원을 주셔서 감사하시고요.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일 또 물론 공방에 또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달에 한 번 혹은 세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물론 공방에 가서 이제 물론 공방의 현황도 한번 보고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가늠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난번에 갔다 온 이후로 한 달에 두 대씩 이렇게는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. 네. 계속 저에게 물론 베이스 입고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, 오현 베이스 그 다음에 뭐 꼭 연주자께서 찾는 똑같은 색깔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비슷한 계열 예를 들어 얘가 그 다코타 레드니까 뭐 캔디 애플이나 뭐 피에스타 레드도 있겠고 아니면 뭐 스파클이 들어간 레드도 있겠죠. 예를 들면요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컬러가 비슷하면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메모해두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제품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올라왔을 땐 제품 문의도 마찬가지예요. 제품 문의 혹은 뭐 구매 여부를 말씀하시고 싶을 때는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 악기 수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손님들께서 테스트 혹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그 인스타그램 뭐 DM 알림이나 네이버 그 알림은 그냥 되게 한 번만 딸랑 하고 이제 그 알림이 오고 그 다음부터 알림이 안 와요. 제가 뭐 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마다 한 번씩 알림을 계속 설정을 해놔서 계속 알림이 오는데 그 인스타그램이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베이스 테스트하고 아니면 제가 셋업 하다가 알림이 왔는데 앞에 이제 손님들 계셔서 깜빡하는 경우도 있고 뭐 카톡 같은 경우야 뭐 제 지인들이 계속 연달아서 뭐 세네 번씩 계속 때리때링 하면 저도 이제 작업하는데 신경이 쓰이니까 이제 작업 중이야 라고 답장을 하고 하지만 한번 딱 울리면 저도 그냥 앞에 있는 작업을 먼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답장이 늦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제품 문의를 해서 뭐 당장 구매가 아니라 그냥 문의를 주신 거라 그러면 제가 늦게라도 답변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번처럼 물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은데 저희 가게 소량으로 한두 대 들어왔다 그러시면 DM보다는 말 그대로 전화 한번 주세요.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작업하거나 테스트 하다가도 바로 받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저 그것도 전달하고 오늘 또 물론 소식을 한번 물론 소식을 한번 전해봅니다. 보다 더 많은 물론을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내일 물론 공방에 가니까요. 가서 좋은 소식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. 네, 지금도 진짜 공급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한 달에 두 대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들어왔는데 제 욕심은 한 달에 한 다섯 대 정도 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 실정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한 달에 열 대씩 들어와도 다 팔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진짜 그렇습니다. 문의 주신 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그 국내로 이제 공연하러 온 뮤지션들도 한국 온 김에 물론 좀 사가자고 이렇게 그쪽 공연 매니지먼트 통해서 전화 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. 그래서 열 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. 그래서 오늘은 물론 피클래식 다코타 레드 어제 판매된 거죠. 근데 손님께서 이제 토요일 날 찾아오신다 그래서 아직 매장에 보관돼 있고요. 최단 시간에 판매된 물론 피클래식 다코타 레드를 소개해 드렸고요. 그 다음에 매장에 제품 문의 하실 때는
구매를 빨리 하고 싶으신 혹은 한두 대 들어와서 이거는 꼭 내가 사야 되겠다고 싶을 때는 전화를 주세요. 네, 요거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